제가 킹덤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시즌2 열기 전에 좀비 학교라는 컨셉으로 이벤트 진행한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따라오시죠. 가능하면 많이. 아니 3단계 네. 네. 하시면은 저기 우리 좀비들처럼까지가 최대고 아니 그 전이면 핏줄이랑 그 패치 붙이는 거. 네 핏줄에 패치랑 이렇게 좀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까지 가셔야 되는 건 아시죠? 갈... 지하철 드라마에서 봤던 왕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그 드라마에서 잡아먹히는데 진짜 침 뱉었어요. 저도 거의 분장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안 밀리죠? 제가 알겠습니다. 소리 학교 소리 배우러 왔습니다. 선배님이 까깝듯이 소리 학교 영상을 통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로 쿠아 카쿠아 졸업하러 왔습니다. 아니? 웃지 마. 부족해요? 웃지 마. 웃으면 안 돼요? 그치. 다시. 이 정도면 몇 점 정도? 감사합니다. 좀비 행동학교입니다. 눈살근 으로 이마주름을 형성합니다. 입꼬리 근육을 들어 크아. 입꼬리 근육을 들어 크아. 활짝 벌리고 치아와 잇몸을 돌출시켜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각막에 흰자를 드러내고 동공은 불안하게. 스텝 2. 최대한 거북목. 아래턱은 하늘로 치솟게 허리를 굽혀 라운딩 숄더로 세우등을 만들고 무게중심은 전방으로 이동시킵니다. 흉곽 측면을 앞으로 내밀고 어깨뼈가 척추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합니다. 치골로 바닥을 힘차게 누르며 이동. 숙달된 좀비의 10억. 우리 함께 기분 좋게 산책해요. 안 힘드세요? 제일 힘든 거 세 가지만 말해주세요. 이 사람이 말할 거야. 집에 가고 싶다. 친절하시는 준비. 묵고 더블로 가. 제가 피키 무비 덕분에 킹덤 광팬으로서 운 좋게 좀비 학교에 이제 수업을 듣게 됐는데 시즌2 너무 기대됩니다. 피키 무비 고마워요. 고마워요.